주말리그 전주 KCC와 원주 DB의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KCC 이지스의 라인업 짚어드립니다. 이병년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도균, 배우솔, 정세욱, 전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브입니다. 김은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원찬우, 이용훈, 박정혁. 자, 처음에는 자 DB의 공격으로 출발하죠. 네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박준성이 리바운드에 성공했죠. 아 지금 네. 네. 올려놨습니다. 반칙스러운 됐습니다. 네. 자, 네 박재민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도 느껴졌지만은 네. 아, 네,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네. 서로 웃으면서 네. 뭔가 부끄러워하는데요. 네. 자, 이전 자유투에서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한 개는 성공시켰고요. 자, 박준성이에요. 박준성 역시 네. 높이를 활용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으로 빼줬고요. 조용현이죠. 감사합니다. 조용현 올려놨습니다. 네. 네, 부드럽게 올려놓는데요.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이제 아, 자 지금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네. 자 지금도 너무 비어 있어요. 오, 지금도 페이팅 이후에 올려놓습니다. 네. 자 조용현 선수 1까지 벌어져 있고요. 캐치앤샷 깨끗합니다. 캐치앤샷 성공시켰습니다. 네. 정성훈 명잡힌 슈팅을 날린. 정성훈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돌파해서 올려놨습니다. 네. 조용현 코트를 휘잡고 있습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박준성 선수와 조금 더 붙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유 있게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박준성 선수가 힘으로 결국 그렇죠. 뺏어냈죠. 다시 한번 속공으로 조용현이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어느덧 10점 차로 벌어졌고요. 자 우선 KCC 선수들은 본인들의 농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DB와 삼성이 이제 조금 서로를 견제하고 있거든요. 선수였는데요. 지금 박준성 선수가 네. 날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순발력까지 갖춘 선수가 DB는 박준성 선수의 역할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베이스라인. 자 조용현 선수의 주특기인데요. 자 지금 박준성 선수 네. 앞쪽으로 패스. 정성훈 미들레인지 깨끗합니다. 어허! 자 이번에도 조금 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손끝이 뜨거운 정성훈. 네, 정성훈 선수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비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 이 정성훈 선수의 미들슛은 너무나 좋아요. 네, 네. 너무 깔끔하네요. 이게 슛 딱 던질 때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슛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플레이였어요. 그렇죠. 자 기습적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시 한번 조용현 오늘 왼손 레이업으로 네. 자 지금 속공 동작은 굉장히 잘 이루어졌잖아요. 자 너무나 깔끔했는데 자 저런 것이 결국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반대로 이제 흐름이 이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른손 레이업 네. 올려놨습니다. 정성훈. 자 이번 경기에서는 네, 실력 그리고 스킬 그리고 매너까지 모두 선수들이 고루 능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이렇게 전반전 28대 8로 DB가 앞선데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NBA에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박재민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 너무 좋았어요. 3에서 그대로 던졌습니다. 지금 똑같은 위치에 비해서는 네. 그렇죠. 석점이 없죠. 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네, 지금 장래 아나운서가 네, 석점이라고 3, 4, 1 크게 네. 외치다가 자, 이제 박준성 다시 한번 박재민. 자, 박재민 선수가 이렇게 자, 태영 선수의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거는 다른 장면. 박준성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베이스볼 패스. 자, 지금 속공이에요. 김결인데요.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스코어는 32대 12. 던지는 것도 나쁘지 그렇죠,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막상 이제 선수들은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장면. 네. 네. 왼쪽으로 그렇죠. 뺏어냈습니다. 자 그렇죠. 속공 성공해야 할 텐데요. 어허!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박재민. 정성훈입니다. 정성훈! 정성훈의 미들레인지 득점. 오늘 미들레인 지존에서는 번갈아 가면서 득점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정성훈이에요. 정성훈 다시 한번 미들레인지 꽂아 넣었습니다. 네. 받자마자 지체 없이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상당히 슈팅 템포를 또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저것 자체가 조용현이 나왔네요. 네.
다시 드리블 길었습니다. 전반전에만 무려 19점을 기록했던 조용현 선수죠. 정성훈의 왼손 레이업. 정성훈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기에서 좀 맥없이 패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기는 질 때 지더라도 화끈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결국에 그런 것들이 이런 메이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들이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자유투 두 개를 실패했고요. 아, 속공 연결했습니다. 박재민 여유 있게 올려놨습니다. 아, 박재민. 자 지금도 킬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조용현 가볍게 벗겨내네요. 안쪽으로 투입. 네. 네. 아 지금 완벽한 A 패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용현 선수가 투하가서 일으켜주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정확한 패스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재민 선수가 뒤에 쫓아오는 수비수를 한번 확인을 했죠. 네. 자 그리고 이 패스. 자 지금은 거의 돌파를. UGC 선수들은 워낙 자신감을 되찾은 경기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허. 네 깔끔했습니다. 네. 윤주혁이죠. 윤주혁 선수도 굉장히 자유투. 자 DB가 가져왔어요. 밀어줬고요. 다시 한번 왼손 레이업. 자 편안하게 했습니다만 네. 아,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확실히 메이드 되는 모습.